의무경찰 몇 개입니까? 1063기. 의무경찰 1063기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의무경찰 402기입니다. 내가 선배입니다. 네. 자,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저 지금 올해 24살 저희 노원구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니고 있는 경북 구미 출신의 김현승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오늘 집회를 사실 제가 몇 번 안 남았는데 저때 8월 15일날 광화문에 처음 간 게 처음 집회예요. 제가 그 이후에 박원순 옥탑방 사이라고 TV 공감대 유튜브 채널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 옥탑방살이 그때 집회 참여했거든요. 그때 또 윤희래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여기 또 오게 됐는데 저희를 또 의무경찰로 소개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저기 또 우리 또 지켜주시는 의무경찰분들하고 경찰들 지금 쫙 계신데요. 저분들도 좀 흥미있는 얘기를 들어야 너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까? 맞아요! 제가 지금 의무경찰이 지금 몇 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1063기입니다. 제가 그 중대장 옆에서 이렇게 뒤치작거리 하는 뭐 있어요. 그 제 무전음모가 있는데 제가 그 3급 기밀이라서 그건 매기는 못하겠습니다. 뭐 하나 있습니다. 그거 있는데 제가 딱 그거 했을 때 박근혜 촛불 집회 그리고 성주 사드 집회를 제가 그 막으러 계속 갔어요. 할 때마다 계속 갔어요. 근데 갔는데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 촛불 집회 100만 명이라고요? 가니까 거의 광화문 꽉 채워도 5만 명도 안 돼요. 뭐 KBS, MBC, JNTBC, 뭐 좌TBC 뭐 거기서는 뭐 매도록 100만 명 가는데 제가 갔는데 진짜 5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때 무슨 5만 명이 아니 무슨 100만 명이 행진을 하는데 30분 만에 끝이 납니까? 아니 맨 앞에서 저는 막고 있었는데 중대장님하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이렇게 조용히 뭐 30분 만에 끝났대요. 나갔는데 무슨 100만 명이 30분 만에 끝납니까 이게? 저는 사실 전교조 세대라고 소위 말해집니다. 저 전교조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초등학교 때는 뭐지? 남북통일 김대중 노무현 남북통일을 배웠고 다 뻥이죠 그것도.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명박 4대강 뭐 박근혜 뭐 이런 걸로 다 선동을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론들이 하는 게 이게 전 국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더 심각해요. 맞아요. 아예 그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완전하게 습득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예 그 다른 비판적인 사고를 못 하는데 저도 4대강은 사실 2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. 4대강이 잘된 사업인 줄. 맞아요. 이때까지 4대강은 망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안 되죠. 아니 5년 동안 22조 4대강 쓴 거는 뭐 그렇게 그 물어뜯고 하더니 뭐야 문재인 뭐 1년 만에 54조 일자리 쓴 건 다 어디 갔습니까? 언론들 그거에서 뭐 입 합주기가 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그 KBS, MBC 지금 KBS 전 사장님 또 끝까지 지켜주시다가 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봤는데 이 사람들 언론 노조에 뒤로 둘러싸여가지고 그 폭력, 욕설,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한 출근도 못하는 그 상황 언론 어디서 보도했습니까? 이 언론들이 자기의 임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냥 권력 밑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. 여러분 이런 KBS, MBC, SBS, KBS를 공영방송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니죠. 완전하게 문재인의 권력 밑에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언론 그냥 써내려가면 되는 줄 압니까? KBS 분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KBS 양심이 있으면 직원분들 사표 쓰세요 그냥. 맞다. 뭐 가족들 지금 부양해야 된다고요? 지금
지금 나라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 망하면 GK 가족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. 저 사실 내일 토익 시험 보는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왠지 아세요? 토익 900점 맞아도 베네수엘라 골 나면 그 토익 종이 쪼가리 되는 겁니다. KBS 이사진 직원, 말단 직원분들, 기자분들 그렇게 쓰레기 같은 보도 내실 거면 그냥 사표 쓰고 내려오세요. 네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